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윤대원입니다. 저는 3D 셀컬처 기술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3D 셀컬처의 필요성, 국내 기술 특허 통계, 국내 기술 특허 사례, 해외 기술 특허 사례를 설명드리고 3D 셀컬처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D 셀 컬처는 2D 셀 컬처의 문제점이었던 세포 배양 시 셀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인비트로의 실험 결과와 인비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3D 셀 컬처이고 이를 위해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행잉 드랍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셀 컬처에서 셀은 스페로이드의 형태로 배양됩니다. 행잉드랍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3D 컬처 방법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3D 셀 컬처를 시도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졌고 특허로 출원됐습니다. 연구가 증가하고 2020년에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국내 기술 특허 사례에서는 모낭 줄기세포 3D 올가노이드를 형성해서 세포의 신속한 배양 및 모낭 세포에 대한 치료, 세포 배양액을 교체하는 중에 세포 응집체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3차원 응집체 배양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해외 기술 특허 사례로는 3D 배양을 사용해서 플리오포텐 스템셀을 메선침물 스템셀로 분화시키는 방법, 3D 배양을 위한 용기 개발, 3D 셀 어그리게이션을 형성하는 장치 및 이용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단순 3D 셀 컬처에서 더 나아가는 실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팔을 이용해 세포를 배양액 사이에 가둬서 압력을 이용해 스페로이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셀셀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양을 통해 와운드 힐링에 효과적인 VEGF 생성량을 늘리고 CCND1, PCNA 인자의 생산이 행잉 드랍보다 활발한 것을 통해서 세포의 증식이 기존 3D 셀 컬처인 행잉 드랍보다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팝토시스 지표인 캐스페이스 3 인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아 세포의 생장이 향상되고 사멸은 억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2D 셀 컬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3D 셀 컬처가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단순히 3D 셀 컬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순 3D 셀 컬처를 넘어서 세포 자체의 캐피시티를 늘리는 컬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